이번 자세는 우타나 아사나, 반만 숙인 정글 자세를 해보실 건데요. 저와 함께 서서 한번 진행을 해보실게요. 우타나 아사나는 골반을 앞으로 숙이기 때문에 골반 주변을 부드럽고 유연성 있게 만들고 신체 하체 후면을 쭉 늘리는 자세입니다. 자, 그러면 저와 함께 우타나 아사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정면 바라보고 산 자세로 서보겠습니다. 발을 모으시고요. 발바닥을 바닥으로 균등하게 눌러주십니다. 양손은 허벅지 옆에 살짝 내려놓고 둔근에 힘을 줘서 허벅지 안쪽을 붙여보세요. 숨을 마시면서 호흡을 가득 채우시고요. 어깨와 손은 힘을 툭 풀어서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. 한 호흡 마시고 내쉽니다. 산 자세. 자, 다시 한번 숨을 마시면서 양손 하늘 위로 올라갈게요. 내쉬면서 팔을 펼쳐서 그대로 앞으로 숙여봅니다. 머리 힘을 툭 풀고 양손 팔꿈치를 잡고 위아래로 바운스 한번 해볼게요. 자, 위아래로 하나, 둘, 셋, 투 하면서 상체를 최대한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. 자, 너무 힘드신 분들은 다리를 살짝 벌려서 골반 정도 넓이로 벌리고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 상태에서 숨을 한번 마시고 상체를 살짝 들었다가 내쉬면서 상체를 최대한 하체 가까이 붙여보실게요. 후. 자, 이제 오른쪽 무릎을 한번 살짝 구부려 볼까요? 하체 후면이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. 반복합니다. 오른쪽 무릎 구부리고 내쉽니다. 두 번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내쉬고 자, 고개도 끄덕끄덕 도리도리 만들면서 상체 힘을 다 풀어줍니다. 자,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반만 들어서 정면을 바라보실게요. 자, 허리가 굽으신 분들은 쭉 펴서 정면 바라보시고요. 내쉬면서 내려오고 한 번 더 마시고 정면 내쉬고 내려옵니다. 마지막 마시고 허리 한 번 더 쭉 폈다가 내쉬고 내려올게요. 자, 이제 양손으로요 한번 발목을 잡으실게요. 그리고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상체를 하체와 더 가까이 붙여봅니다. 호흡 세 번 가실게요. 하나, 둘, 셋. 손 풀어서 다시 한번 정면을 보십니다. 아르다 우타나 반만 숙인 자세. 내쉬면서 내려오고 후. 마시면서 양손을 하늘 위로 올라가서 시선 하늘을 바라보셨다가 내쉬면서 내려와서 정리해 주실게요.